갑니다. 하야, 눈을 밝다. 뭐예요? 누리호 ASMR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이거든요. 연소 시험을 하는 거를 보러 갔다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줘야 돼요. 저는 자동화 드립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소리가 막 푹 나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5월 달에 누리호 3차 발사한대요. 그러니까 3차 발사. 3차가 다른 점이 있어요? 1차하고 2차 성공하고 3차에 드디어 우리나라 인공위성 실어서 날리는 거잖아요. 진짜 인공위성을 싣고 가는 거예요? 다목적 실용위성일 거예요. 찐으로다가 이제 이 미션을 수행하는 로켓인 거예요. 이 로켓을 민간 기업 하나에서 달리거든요. 완전 민간 주도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깃불도 민간기업인 거 아니에요? 누리호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버릴까요? 그럼 5월 달에 발사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쏜다고요? 누리호 곧 날리거든요? 일 한번 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가 로켓을 만들려면 연료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폭발물이에요 그게. 법으로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약 없이 날릴 수 있는 로켓을 만든 거 어때요? 화약 없이 로켓이요? 네. 화약 없이 할 거면 그거 어때요? 스핀 런치 하세요. 스핀 런치? 스핀 런치? 말 그대로 돌려서 발사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한번 됐던 건데 이게 로켓이거든요? 이 로켓을 돌려서 발사해요. 투포환처럼 이렇게 원심력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팔이 달린 회전하는 장치에다가 넣어요. 충분히 속도를 주다가 회전이 맥시멈이 될 때 회전하던 속도가 있으니까 팍 나가는 거예요. 회전력을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빠르게 돌리는 게 제일 만들기 힘들어요. 이런 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제키님! 제키님이다! 로켓이 잘 날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관성을 얼마나 실어줄 수 있냐. 최대한 멀리 잡은 다음에 원심력을 엄청나게 받게 만들어요. 회전하는 직경을 크게 만들면 더 빨리 날아간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키코님은 뭐라는 거예요? 저요? 그러면 저 뭐예요? 이 발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고도 센서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시금치 아니야 시금치? 색깔 메이색으로 했어요. 누리호 발사대가 초록색이더라고요. 엄빌리칼 타워라고 해주세요. 발사대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엄빌리칼 타워예요. 한국말로 뭐예요? 누리호 발사대요. 굴러갈 때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베어링의 장점은 무거운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도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 깃불 누리호에서는 필수적인 부품이겠네요. 맞아요. 축이 들어가는 공간이 완성이 됐네요. 굿. 3D 프린팅으로 만든 축인데 축 하면 원기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원기둥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드릴드 이 끝이 사각형 모양인 게 보이시죠? 진짜네?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사각형 모양이 돌리는 힘이 강할 때 잘 견뎌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작은 부품에도 공학적인 설계가 들어가 있네요. 로켓을 생각해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빨간색 위에 한번 뽑아보실래요? 하나, 둘, 셋! 오! 로켓을 잡고 있다가 발사해주는 장치네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돌아갔고 여기서 올라오다가 걸쇠에 걸리면은 풀리면서 로켓이 올라가는 그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누리호 발사대 컬러와 맞추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에 무게 실어줬으니까 반대쪽에도 무게 실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 곳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붓을 꽉 채워서 무게를 최대로 늘린 상태 무게를 좀 덜고 싶으면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간단한 구조물인데도 구석구석에 재밌는 공학 요소들이 엄청 많네요. 팍 하고 열리잖아요. 손날을 팍 쳐주는 장치를 만들 거예요. 손날 펼치면 끈을 당기는 거군요. 자 발사! 오케이. 5도마다 한 번씩 눈꼴 팔았어요. 이게 완전히 90도거든요. 95도, 85도, 80도, 75도. 로켓이 날아가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고도 센서가 완성이 됐나요? 무게 줄인다고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무게 신경 안 쓸 때는 이런 데다 부품 놓고 하면 되잖아요. 되게 오밀조밀 배치를 해놔도 너무 힘들었어요. 로켓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크기도 작아야 하고 무게도 가벼워야 하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실제 누리호 연구원 인터뷰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요? 누리호의 들어가는 뭐 배선 하나, 도료 하나 전부 다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게 다 무게고 경량화하는데 엄청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경을 좀 많이 썼다.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스위치 있거든요. 전원이 켜집니다. 자, 잘 보세요. 네.
작동이 끝났어요. 뭘 한 거죠? 로켓 내부에 넣고 날릴 거라서 디스플레이 같은 건 일부러 추가하지 않았고 SD카드를 여기 넣었어요. 여기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 SD카드를 빼서 이제 방금 5초 동안 켜놨잖아요. 그만큼의 시간 동안 텍스트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까보면 지금 고도가 기록이 된 거예요. 제키님 로켓 완성됐어요? 이 로켓이 날아가는 것도 저희가 카메라 녹화를 할 거예요. 이런 거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카메라인데 이것을 뒤쪽에다가 넣어주면은 여기 딱 아담하게 카메라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막대기 갖다가 누르면은 파워 버튼이 바로 눌려요. 와. 그리고 이제 발사 준비 다 된 거예요. 나가서 시험 발사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우리 로켓 이름 하나 지어줄까요? 원심력으로 발사하는 로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심이. 우리 원심이의 여행을 함께 지켜보는 거 어때요? 자, 원심이 1차 발사입니다. 로켓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오, 카메라 녹화는 되고 있어요? 녹화 있어요. 일단 이 발사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테스트 해볼까요? 갑니다. 슉. 아, 요 정도? 자, 발사합니다. 3, 2, 1. 살짝 쫄아가지고 과감하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저 진짜 합니다. 넷. 오. 발사! 오. 꽤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 시야까지 왔었어요, 거의. 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직으로 갔다가 살짝 옆으로 떨어지긴 하는 것 같거든요. 방향을 돌려가지고 5도랑 0도 사이에 놓으면은 진짜 네. 수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87.5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누리호 현장 같아요. 시작하게. 3, 2, 1. 오. 오, 일단 각도 좋았고요. 비행 데이터가 있잖아요. 고도 데이터랑 영상 데이터가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값들이 기록이 되는지. 자, 마이너스 0.42. 이게 이제 표준 고도인가 보죠. 3.09 하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첫 번째 날린 게 아닌가 싶어요. 고도 센서라는 게 주변의 대기압을 가지고 고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지.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기압도 측정 못하고 그런 고도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네요. 여기 찍힌 값은 아마 별 의미가 없는 값이지 않나. 자, 영상 데이터, SD카드. 아, 과연. 자, 갑니다. 오케이. 아, 진짜 이거 흔들리는 거 개정치 없다, 진짜. 아무것도 볼 수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예, 고점에서 한번 멈춰볼까요? 고점 못 찾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거 2층 문이거든요? 2층 문 넘어서 요게 3층 천문이다. 3층 언저리까지 갔네요. 3층이니까 한 8m? 8m 정도, 그쵸? 좀 아쉬운데? 로켓이라는 게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높이 잘 올라가는 거. 근데 높이도 못 올라가고 잘도 못 올라갔어요. 야. 돌면서 날아가서 세보니까 한 2바퀴 반 정도 돈 것 같더라고요. 수직으로 된 바람의 힘을 받으면 이 날개를 통해서 로켓이 안정화가 되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날개의 역할은 사실 그건데 그 수직으로 받는 힘도 적을 뿐더러 이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로켓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딱 떼지는 순간 더 이상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회전한 힘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와요. 개선할 방법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막대기를 하나 추가하면은 수직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 시작하는 자세를 완전히 잡아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험 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리호도 두 번째 성공했어요. 누리호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2호기로 성공. 오케이. 이제 발사 준비가 끝났나요? 이 로켓을 더 잘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왔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제키님이 여기 계십니다. 장착해보겠습니다. 2차 발사. 자, 한번 날려볼까요? 렛츠고! 바로 풀파워로 당겨서 날려볼게요. 힘 아끼지 말고 한번 보여주시죠. 오케이! 3, 2, 1! 발사! 올라갔어요? 얼마나 갔어요? 꽤 잘 날았는데요? 진짜요? 방금처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케이. 3, 2, 1, 발사! 어때요? 일단 발사 각도 좋았고요. 훨씬 높이 갔는데요? 지금 발사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고도계랑 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얼마나 날아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오케이. 내부에 고도계 지금 켜겠습니다. 오, 묵직해! 3, 2, 1, 발사! 오,
어때요? 일단 후회 없이 날리셨나요? 일단 팔이 너무 저리고요. 지금 손 보시면 와이어 짜고 났거든요. 엄청 세게 당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영상 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정신없어. 오, 오, 꽤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높다. 오, 오, 느낌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일단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돌면서 올라가요. 회전이 안 잡힐 정도로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받침대 설계를 잘 못한 건지 이 날개가 수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이 역할도 못해보고 돌리는 힘이 너무 약해서 자세도 제어 못한 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원래는 더 잘 돌리면 될 줄 알았는데 맨파워의 끝인 것 같아요. 휴먼 파워가 아니고 일렉트릭 파워를 좀 이용해볼까 해서 이렇게 들고 오긴 했거든요. 이 로켓이랑 비슷한 크기의 드릴거든요. 이거 전봇대에 막 뚫을 때 이렇게 쓰는 거래요.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풀 안 당겼어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케이, 지금 드릴 준비됐고요. 갑니다! 잠깐만요. 3, 2, 1! 발사! 잘 날아갔어요? 일단 발사 자체는 잘 됐거든요? 지금 최대 파워로 날린 거예요. 잡고 있으면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신경 쓰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사 줄 길이 좀 길게 놨으니까 옆에서 한 분이 이거 당겨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돌리는 건 제가 계속 집중하면서 돌릴 테니까 회전 속도 제일 빠를 때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제일 높았어! 진짜로? 네! 지금 최대치였어요! 지금 부품이 다 날라갔어요 지금. 어? 마지막 초원을 불사를 원심이. 와, 미쳤다. 비행 기록이 또 기대가 되네요. 마이너스 4.9에서 8.5니까 13, 14m 정도 갔어요. 우와, 소리 봐. 아, 진짜. 우와, 잠깐만. 확실히 채공 시간이 긴데? 오! 이거 맞아요? 와, 완전 전부 다 죽어요. 와, 20m 간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진 발사였습니다. 로켓 개발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해야 지금 고작 15m 날아가는 건데, 100km 넘겨서 우주 밖으로 나가서 궤도 위에다 인공위성 올려놓는 그 누리호는 얼마나. 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진심으로 도전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5월 말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처럼 저희만의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허가를 받아서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발사에도 도전해볼 겁니다. 물론 이번엔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는 볼 순 없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고 왜 역부족이었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드디어 실용위성을 담고 우주로 갑니다. 지난 2차 발사는 성공적으로는 끝났지만 로켓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그전 1차 발사 때는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잠깐 로켓을 준비해봤는데도 로켓 하나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지 진짜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의 노력이 필요했을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누리호의 도전 정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3차 발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새로운 로켓과 여러 재미있는 도전들을 준비해보러 가겠습니다. 킥박.